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강릉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연어처럼 회기성 어류인 바로 황어를 만들어 왔는데 황어 같은 경우에는 맛이 없고 가시가 너무 많아서 인기가 없지만 산란철인 이 봄에는 굉장히 혼인색으로 정말 이쁜 어종입니다. 물론 바다나 낚시 이런 데 잡히면 바로 이제 버려지는 그런 어종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 황어 애들이 상류로 올라가는 이 어도에 빠져서 죽는 아이들이 좀 꽤나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제가 오늘 찾아서 구출 작전을 한번 해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이 정말 막네요. 여기는 최상류여서 지금 황어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 봐 아시죠 여러분들? 어도 물고기들이 이렇게 상류로 올라갈 수 있게끔 물을 이렇게 물고기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우선은 하류로 내려가 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류로 내려왔는데요. 아 이렇게 아 그물망으로 쳐놨으니까 여기 황어가 있었어도 못 올라왔겠구나. 자 우선은 구출작전을 펼칠 수 있는지는 한번 보려면 저쪽에 이제 황어가 빠져있는지 한번 보긴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 물살이 세서 좀 걱정이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드론을 날려봤는데 저기 오리랑 뭐 이런 거 다 보일 정도로 화질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황어가 아직 하류에서 거슬러 올라오지 않은 듯 합니다. 근데 나중에 만약에 황어가 산란하러 온다면 여기 부분이 피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쪽이 다 막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방문입니다. 와 근데 저기 지금 황어들이 떼를 지어서 지금 산란행위를 저기서 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도에서 점프를 하다가 이상한 데 빠진 아이들 있으면 이렇게 좀 구출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와 미쳤다.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빠르게 갔다가는 애들이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실화입니까 여러분? 와 아니 육지 밖으로 나올 정도로 많은데? 우와 우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회귀하는 바로 황어입니다. 우와 안녕. 와 야야야 물 다 들어가. 저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저 어도가 굉장히 얕게 잘 되어 있어서 이 황어들이 애들이 잘 움직일 수가 있는 잘 돌아다닐 수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와, 와, 야, 한 마리만 잠깐 볼게요, 여러분. 와, 야, 힘이 장난 아니구나. 오유,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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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이게 여러분 자연의 신비입니다. 여기만 해도 지금 수백 마리의 황어들이 있어요. 자, 여기를 이제 거슬러 내려가잖아요. 저쪽으로 갈수록 상류인데 여기로 내려가면은 이쪽에도 엄청 많은 황어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금 산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엄청 많이 있네요.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저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황어들은 4월에서 6월에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요. 바다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회귀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아이들이 있네.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아마 저 힘있게 이렇게 친 다음에 나올 거예요. 어, 나오네 나오네. 와 지금 발에 계속 황어가 치일 정도로 굉장히 많고 굉장히 신기하네요. 와 엄청 많아요. 여기는
제가 뭐 구출작전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잘 돼 있다. 아.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들 인공관 물고기로서 크기는 대략적으로 60cm까지도 커지는 아이들인데 현재 산란행위를 하고 있어요. 한 마리만 잡아볼게요, 여러분. 미안하다. 한 마리만 잠깐 보자. 야! 잠깐만. 와! 후! 와, 빛깔 보이시나요? 이 친구가 산란하기에서 온 황어입니다. 와, 정말 빛깔이 아름답죠? 연어는 산란 후에 죽게 되는데 이 황어들은 산란 후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어서 굉장히 스태미나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잉어가 번식철이 되면 이 추성돌기가 나오는데 이 추성돌기가 도드라지게 나왔네요. 와, 여기 본류에서 여기 새끼인데요, 이 새끼도 물이 이렇게 똑같이 흘러나오지만 여기에는 황어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혹시나 여기 점프해서 잘못되거나 여기 갇힌 아이들이 있으면 구출해 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없네요. 지금 현재 황어들이 방금 머물었던 자리인데 얼마나 힘차게 이렇게 헤집었으면은 돌이 깔끔해졌습니다. 아마 이 안에 잘 보면은 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있을까요? 와, 알들도 한번 보고 싶다. 황어 알은 어떻게 생겼을까? 와, 진짜 자연의 그 뭐라 해야 되죠? 웅장함, 그리고 그 신비로움을 순간 느꼈던 시간이었는데 지금 바로 위에서 또 애들이 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자 얘들아. 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제가 이 황어들이 조금 불필요하게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그런 황어가 없는지 확인해 아래쪽 하류 쪽으로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류로 올라가는 곳에 그물을 쳐놔서 애들이 여기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와, 이 황어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다시 이 민물가로 찾아올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되게 특이하게도 연어와 같이 태어났던 이 민물에서 태어났던 이 물의 냄새, 그 길을 또 냄새로 기억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찾아오는 거라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어우, 반갑다. 얘 너는 크다 좀. 야,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니? 이 황어들이 지금 여기는 인공구조물이 없고 굉장히 완만해서 황어들이 점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저 아래쪽에 지금 수로 어두들이 있는데 그쪽은 어두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쪽까지만 한번 방문을 해서 한번 무의미하게 죽는 애들이 있으면은 한번 구출 작전을 한번 펼쳐보고, 아니면은 그냥 황어 구경. 자, 그리고 어두를 보러 가는 도중에 보니까 사유지인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이를 구하고 황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통 매년 찾아온다고 강조를 하셨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황어들이 이곳에 항상 온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라고 함께 허락을 해주셨어요. 아, 네. 저기 위에는 엄청 많더라고요. 위에서 막 올라가보라. 봐봐.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허락해주셔서 차 끌고 들어왔거든요. 와, 이게 들어오고 일반인분들은 그냥 이게 들어오기가 진짜 힘들 것 같다. 와, 이게 모래 엄청 많네. 와, 여러분, 물 엄청 맑죠. 물이 굉장히 푸르렀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마리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거는 인공 구조물, 바로 어도입니다. 물고기들이 급류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물고기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물이 빠져 있어서 잘 보였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황어들이 잘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입구 부분을 좁게 해놓으면 물살이 세지고 어느 정도 황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놓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물이 많은 어도 중간쯤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황어는 잉어과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귀하는 어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물살이 세도 잘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곳에 봐도 황후가 보이지는 않아요.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고 어두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황후는 급류로 올라갈 때 뛰어내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측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 어도인데 지금 여기는 황어가 보이지는 않는데 저 어도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물량도 많고 해서 충분히 물고기들이 이상한 데 빠지지 않고 잘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저기 한 마리 있네요. 뭐 저 정도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불상사가 없다는 수준으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황어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 황어가 지금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어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황어들이 이런 곳에 지금 모여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엄청 많다. 오, 저기도 많아. 이렇게 돌 여기 뒤에 숨어서 중간중간 쉬었다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야, 지금 여기 계속 보고 있는데 와, 기가 막힌다. 와, 총알같이 쏴서 올라가네요. 와, 다시 봐도 기가 막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황어들은 2차 담수어로 민물에서 태어나고 바다에 나가서 성장한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잉어과 물고기 중에서 해기성 어종입니다. 이야,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장면을 눈앞에서 보니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자, 여기 와, 아래쪽에 아직도 많습니다. 정말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번에는 너무 기쁘네요. 근데 보통 이제 알래스카, 연어가 사는 지역에서는 곰도 살잖아요. 이런 곳에서 곰들이 서가지고 연어를 잡아먹는데 이 황어도 만약에 그 알래스카에 있더라면 곰들이 황어도 먹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연어와 다르게 황어는 민물에 돌아와 산란 이후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보통 3에서 4년 차가 된 성어급들이 산란하러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와, 육지까지 이렇게 나오는 모습 정말 신기하네요. 실제로 황어는 맛이 없기도 하고 가시가 굉장히 크고 많고 억세기 때문에 많이 먹지는 않지만 현재 강원도에 몇몇 황어 음식점이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제가 고프로를 안 가져가서 최신 폰이지만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때 물이 쪼로록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와, 이렇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는 굉장히 힘찬, 굉장히 힘차게 이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와, 이 자연의 신비함, 이렇게까지 힘들게 올라와서 산란하려는 그 본능 자체가 제 마음을 조금은 울렸던 것 같습니다. 힘내라, 올라가라. 아, 뭐야. 근데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황어들이 물에 갇혀서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와, 참 많죠? 우리나라에 와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 자, 그래, 황어들아, 산란 많이 하고 내년에 또 와라. 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마이크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집에서 이렇게 클로징을 찍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회귀하고 있는 잉어과의 황어가 미래에도, 그리고 그 미래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어족자원이 보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